아, 띵동 이건가? 왜? 요거가 요거. 우와! 뒤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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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로. 유튜브 찍으면서 들어오게 돼. 안녕하세요. 누가. 다 원목이니까 비싸죠, 그래도 은근. 그렇게 비싸냐? 어, 진짜? 원목은 비싸더라고. 이 소파는 어떤, 아, 소파는 되게 멋있다. 이게 캠퍼. 캠퍼에서. 캠퍼 그, 어. 자는 밑에서, 침대에서 그쵸. 소파가 나온 거예요? 아, 소파. 나 처음 봤어. 처음 봤어. 그래가지고 좀 싸게 나왔어요. 소파 좋아요. 응, 뭔가 흔하지 이게, 않으면서. 이게 약간 리프트도 돼요. 제 트랜스포밍 되는 거 좋아. 이렇게 라운지. 라운지에서. 캠퍼. 이 다리가 소파 다리가 그리고 되게 모던해. 이 색깔 이 컬러가 일단 되게 좋았기 때문에. 맞아, 컬러 진짜 멋있다. 이 먹색. 이거는 캠퍼? 오. 어디 있는지 알려줘. 와. 콘센트를 어디에서 해달라고 도면에다가 일일이 지정을 하셨어요? 지정을 했어요. 와. 뭐 안 돼 있으면은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약간 집이 막 그렇게 넓은 편은 아니어가지고 이 공간 어 이렇게 내가 이거 오빠가 다 막 지정을 그렇죠 한 거죠. 근데 처음부터 가구 배치까지 아, 다 가볍고, 생각을 응, 가벽도 이제 그렇죠 가벽도 이제 넣은 거고 그래서 여기서 했는데 저는 혹시 이건 해도 되나? 어, 아니요 알려줘도 되고요. 어 여기 괜찮아요. 이게 추천하시나요? 어, 추천해요. 가성비 좋고 화장실이나 이런 거 보시면 알겠지만 어, 원하는 거를 다 해줬어요 거의. 아... 내가 가벽을 친 거예요. 어 진짜요? 신발처럼 되게 크게 했어요. 그러니까 원래는 이 집의 아, 구조가 어디까지가 여기서부터 이런 거 아닌가요? 요만큼을 더 이렇게 하신 거네요 요만큼은. 어, 그렇죠. 그러니까 이것도 원래 그냥 공용인 거고 여기서부터 현관인 건데 그렇죠 이걸 쭉 뺀 거예요. 좀 와, 거예요 이걸. 근데 그렇게 되면 약간 집이 좁아질 수도 있는데 각오하시고. 아 근데 집이 좁아지지가 않았죠. 아 지진 않았어. 어. 그래도 어쨌든 약간 아쉽잖아요. 아, 이게, 딱 개방감이. 아 근데 이게 중문이 없이 그냥 이렇게 통로식으로 해서 전혀 이제 그런 게 없어요. 오히려 딱 복도가 어, 생긴 느낌. 이게 팬트 어 그렇죠. 팬트에다가 골프백 같은 거 넣고 골프백을 넣어야 되는 공간이. 골프를 치기 위해서. 어 그리고 이제 캠핑 의자. 아 캠핑을 하시는. 구나 어. 그리고 이게 신발장이 1인 1신발 이게 헉? 제가 아끼는 구두니까 아 맞아 맞아 오빠 진짜 어 구두 놔두고. 매니아시죠 놔두고 여기는 또 이제 와이프랑 이제 아이 신발 어 그럼 이쪽 끝은요? 이쪽은 이제 또 제 신발 아 신발 이제 신발 이제 네. 신발을 네. 많이 좋아하시네 사실 더 사고 싶은데 패션을 좋아하는 예, 직장입니다 이 벽이 나오면서 그쵸, 그쵸. 이 식탁이 나올 어, 공간이 여기 이제 약간 다리를 잡고 여기 이쪽에 이제 냉장고나 네, 구조를 바꾼 거죠. 그러니까 이 벽이 훨씬 이만큼 넓어지니까 이게, 그러게 이 집이 29평이에요. 진짜요? 훨씬 커 보이죠. 어, 아 일단 확장을 다 했고 어, 확장이, 어, 확장이 돼 있는 게 엄청 크다. 어, 어. 그리고 원래 이제 집이 좀 크게 좀 크게 나 이게 언제 지어진 아파트예요? 2007년 중형이니까 와 색깔 진짜 크네. 오빠가 컬러를 과감하게 쓰시네. 에어컨 시스템 이번에 단 거예요. 아. 와 이 냉장고 여기도 진짜 다 짜신 거죠? 어 이거는 그냥 이거 그냥 기성 어디야 한섬이 한샘 비성이고. 근데 손잡이도 너무 멋있어 어, 이런 것도 이제 다 고른 거예요. 그쵸 그쵸. 근데 되게 원목 같은데 원목 어, 아니야? 원목 같은데 원목 우와 진짜 아니? 원목 같아. 어, 맞아, 맞아. 가성비 좋은 거. 어 진짜 가성비 있다. 어, 이 텐트리 색감이 어, 다 잘 맞는 거 같아. 이건 먼저 셋업하고 아~ 제가 원래 저런 걸 좋아해서 원목 스타일 맞아 맞아. 근데 이제 바닥도 이제 다 어 맞아 바닥 설명도 어, 저희는 꼭 어, 해야 됩니다. 바닥도 어떻습니까? 원목. 어 이거 원목이에요? 네 원목이에요. 강마루 이런 거 아니고? 아 강마루 아니고
와우. 그냥 부정마루, 부정마루 중에. 네. 이것도 뭐 가성 가격이 적당한 원목 중에서 수입 원목은 아니고. 이런 스위치도 다 막. 아, 이 스위치도 이게 비싼 거죠? 6글랑 있는데 비싸지 않은 거예요. 안 비싸요? 이게 뭔가... 원래 그 비싼 거 융 스위치? 응응응. 그런 거 하고 싶었는데 그거 하려면은. 배송이랑 그럼 다 따야 된대요. 아, 맞춰야 돼요? 국내에 이게, 안 맞구나. 이게 안 맞아서 다 바꿔야 되는데 돈이 되게 많이 드는데 이거는 기존에 있는 걸 쓰면서 색깔만 이런 걸로. 어머, 이 피아노 봐. 저희 옷장이 없잖아요. 그래서 옷장을 이렇게 넣을 수 있게. 그럼 드레스룸이 여기가 다예요? 이게 다예요. 진짜? 어. 생각보다 꽉 찼는데? 여기 안에 이 세 식구 짐이 다 들어가요? 아, 여기는 이제 저랑 와이프. 원래는 이 가벽이 없었다. 없었죠. 뭐. 없었죠. 그래서 여기가 원래는 그전 주인분은 침실로 쓰셨던 거. 이거 가벽을 하니까. 화장실도 이게 기본 그건데 생각보다 잘 나왔어요. 이런 것도 뭐 좀 달아달라고 하고. 진짜 호텔 같아요. 공간의 효율성은 와 여기는 확장이 안 돼 있으니까 여기는 그쵸 일부러 사실 일부러 안 했어요 끝까지 우와 1층에서 이렇게 끝에 둘 수가 있어요 와 여기 근데 이 테라스만 해도 엄청 넓은데요? 응 괜찮죠 와 공간이 어쨌든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저희 침실 여기는 이제 색깔을 또 약간 좀 저렴한 색깔. 색깔이 방마다 다 달라. 와, 근데 지금 아기 침대까지 그쵸, 꽉 채서 지금 벽에서 벽까지. 이것도 딱 맞춘 거예요. 이걸. 아, 진짜? 제가지고. 이제 이걸 생각해가지고 이 벽을 이것도 가격을 세운 거거든요. 그러니까 이 인테리어 할 때 아예 가구를 다 배치를 완벽하게 그치. 해놓고 와 이런 사람 정말 드문데 여기에 맞춰가지고 이 침대를 산 거예요 와우 그리고 이제 여기는 제 서재 아 알파로 맞아 오빠가 얘기했었어 오빠 방이 없으셔가지고 진짜 와 너무 근데 집중 너무 잘 되겠는데요? 이렇게 딱? 그렇게 근데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되게 좁은 방이라 그래가지고 답답해 볼까 생각했는데 여기 창문도 바로 있고 재택근무도 할 수 있고 오 그렇네 이 가벽의 활용은 가벽 인정 네, 가벽을 또 하고 싶었었어요 맞아 그게 인테리어 올수리의 또 매력 아닙니까? 구조를 다시 짜는 거 구조를 그리고 아까 저쪽 화장실 설명 못 들은 것 같아요. 상당히 아끼는 공간인데. 아끼는 공간? 이 욕조가 욕조. 없어요. 이게 욕조예요. 우와. 왜 없어요? 이렇게 하셨어요? 그냥? 아, 여기서 있으면은 저랑 아이랑 둘이 할 수 있어요. 수영. 아, 되게 신기하다. 수정 욕조. 물놀이. 물놀이 할 수 있고. 근데 이거 어때요? 실제로 완전 좋아요. 욕 그냥 욕조보다? 네, 욕조보다 욕조는 두 명이서 들어가기 힘들잖아요. 여기는 세 식구 다 들어갈 수 있고. 청소는? 청소도 쉽고. 아 괜찮아요? 네, 청소도 아주 쉽고. 이렇게 의자도 해가지고 앉아서. 컬러가. 여기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. 파티입니다, 파티. 이거 애기룸 맞아 이 아치가 아니에요. 진짜 아치. 신기하더라고요 애기 방만 이렇게 하신 거예요? 문을 안 닫고 그리고 또 다 책꽂이도 우리 아들이 그린 거 와 이 아치 이렇게 여기 월에서 보면은 예뻐요. 진짜 예쁘다 이쪽으로 보는 방향이 더 예쁜 거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필름을 이제 색깔을 여기는 하늘색으로 했어요 그렇네. 아 이쪽 샷시만 이 방만. 아기가 남자 아기니까. 이거 필름이에요? 필름. 페인트 아니고? 가성비가 필름이 훨씬 좋죠. 에어컨도 다 시스템을. 시스템. 페인트 같은 벽지를 골랐어요. 페인트 하고 싶었는데. 이거 필름이 뭐? 이 색깔 봐봐. 이것도 필름이에요 심지어. 아 필름 작업을 약간 필름. 가성비를. 가성비. 페인트 같은 필름을 페인트 같은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필름이 있지? 이모가 엄청 피아노 잘 친다고 얘기해줬어 엄마는 그럼 집에 그랜드 피아노가 있습니다 왜냐면은